지난달 경남에 쏟아졌던 역대급 폭우 기억하시죠? 당시 피해를 입어 생활 터전을 잃은 수해민들은 이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기약 없는 수해 복구 현장을 이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물이 벽을 타고 쉴 새 없이 넘쳐흐릅니다. 흙탕물은 길가를 가득 채우고 바로 옆 건물 지하와 저지대 주택을 덮쳤습니다. 사고 열흘이 넘은 현재 건물 지하와 주택에 찼던 물은 다 빠졌지만 침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단 여기 물이 다 돼가지고 여기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주 축축하잖아. 터진 두기에 흙을 채워넣은 톤백을 쌓아뒀지만 임시조치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비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또 오는가? 네. 아이고, 너무 작고 낭패다. 창원시 마산아포구의 한 빌라. 20년 가까이 버텨왔던 옹벽이 쓰러지자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는 임시 지지대보다 강한 H모양 지지대로 보강해놨지만 여전히 일부 옹벽이 빌라에 기대어 있어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집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과 동시에 방수포 설치 작업까지 한창입니다. 건물에 이제 창문이 두 개씩이 깨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문에 이제 비닐 설치를 했고요. 토사 부분 전체적으로. 추운 날씨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생길까 초조합니다. 내일 온다 했는데 태풍이 지나간다 하니 사실 옹벽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남편이랑 9시 넘어서 또 갔죠. 계속 제가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확인하거든요. 지난달 극한 폭우에 피해를 입은 경남의 도로와 시설물 440곳은 응급 복구가 완료됐지만 완전 복구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기상청은 경남 남해안에 최대 60mm, 내륙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